교정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질문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국가의 A규칙 제73조 제2 규정에 의하면 질문 방식은 1문 1답과 1갈 질문 1갈 답변이 있으며 이현수막 지사님 보셨을 텐데 예. 예.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이철호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제안을 한 거구나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 동의를 얻은 일이라 불가피한 정책적 결정이었나 보다 라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고민도 많습니다. 잠깐 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4살 띠가 줄 때 첫번 없이 4살 띠 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살뛰기 주겠다 소리 절대 안 했고 그거는 의불선설입니다. 우리 군수가 대구시장을 만나서 대구 편입을 요청했는데 그 대구시장이 그게 되겠느냐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무산됐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면은 공항은 대구 경북 발전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군인은 우리의 0.8%다. 1%가 안 됩니다. 군인 비율이. 그러면 그거를 주고라도 성사가 돼야 되지. 어느 게 더 역사에 남는 일이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군인 가라고. 그걸 이거. 도지사가 바보가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건 명확해집니다. 예. 군인 군수가 대구 시장한테 제안을 했고, 거절을 예. 당했고, 근데 결정되는 과정에서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 지사님이 이것을. 그거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그것 따라 해보자. 이래가 제가 했던 건데. 혹시 하기 전에, 제안을 예. 하기 전에, 이런 제안이 그 좀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까? 아, 그거는 뭐 아까 국장도 이야기했지만은 인적해가 있느냐 없느냐 인적이 안 되면 편입이 안 되거든요. 도로가 있나 없나 그건 나중에 도로 넣으면 되는 문제고 그거는 공항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에서 분위기가 들어가느냐 문제가 작은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사님의 답변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고민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단추를 뗄 때 우리가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 넣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동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즉흥적인 제안으로 도에서 아니 지금 공항이 안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항이 만약에 결정이 안 됐다 가덕동 대구가 안 됐다 지금은 대구 경북을 허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겁니다. 솔직히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 마당에 우리가 먼저 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뭐 큰 문제시나 고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사님의 답변을 제가 충분히 저희가 지사님의 그동안의 고정 업무 추진 방식을 쭉 묶어서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이거 대구 이거 군인 편입하는 문제나 뭐 그 외의 여러 가지 면에서 즉흥적이고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비판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걸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좀 잘한다 소리 들어봤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예. 이거 도의원들도 네. 다 도장 찍었잖아요. 다. 대부분이 다 도장 찍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도장과 관련해서는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당시 그 시기에 이미 안 찍었지만 나선 대부분 예, 의정군에 그 김수근 도의원님도 도장을 안 찍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 도장을 찍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고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아, 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부지가 만약 결정되지 못하는 건 니네가 도장을 안 찍어서 그렇다라는 식의 분위기를 풍겨가면서 시 군에 부단체장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정에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리인가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도장을 찍어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장 찍은 사람들이 모두
쟤도 저도 흔쾌하게 줘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 알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네. 그 표 5호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사님께서 굉장히 일을 추진하실 때 즉흥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런 비판이 있다, 시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 사진은 공영 조형물 사진입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옮겨졌죠? 그 도청 공간 앞에 있다가 편의상 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경북도청 앞마당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경북도가 지난 2019년 약 1,900만 원을 들여 공룡뼈 조형물을 앞마당에 설치했다가 옮긴 데 이어 이번에는 약 5억 5천만 원을 들여 비행기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초에 공룡 조형물 자리에 신공원 비행기 조형물을 설치하려다가 언론의 비판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활주로 조형물 설치 비용은 경상북도 자금을 관리하는 농협경북본부가 경북문화재단에 기탁금을 주고 그 돈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답니다. 혹시 농협으로부터 설치 비용 받으셨습니까? 보내되는 게 아니고요. 네. 조형물은 제가 구글에 갔다 와서 구글 같은 세계적인 회사로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뜻을 해놨는데 그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도 그런 정신을 차리자 이래가 설치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종합평가 1등하고 청년도도 최고 등급 나오고 이래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한 200번 옮기고 그 자리에는 대구 경북의 역사에 남는 공항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항 상징물 하나 만들자. 이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내는 게 절대 아니고 언론을 왔다고 그러면 아니 잠깐만 언론을 왔다고 보내는 것도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적극적이죠. 말이 안 됩니다. 7월 30일 날 조형물 만들 겁니다. 예. 아 7월 30일에 조형물 예, 일주일 기념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전 범인 대표들 모신 걸 할 때 경북 농협본부로 그러면 돈을 받은 겁니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농협본부 농협하고 대구원에 이런 데는 사회공헌 자금이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해야 돈이 정해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도에 준다기를 해. 우리 도에 준다고 문화재단에 주는 게 좋겠다. 문화사업이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 돈이 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그 돈을 받았다면 지사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법 34조 2에 의하면 물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로 은행 업무, 부수업무 또는 경영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돼서 은행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은영남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자동차, 현대자동차에도 3억 우리한테 내고요. 대관행도 내고 다른 기업도 다 문화재단에 돈 냅니다. 그거는 법에 전혀 위반해요. 네. 그 현대자동차가 돈을 내는 것과 예. 경북농협본부가 돈을 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경북농협본부는 경상북도 도기금의 근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법도가 됐든 검토 한 번. 검사가 압박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검토가 됐니? 예. 네.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시청 앞에 첨성대 조형물이 경북도청 옮겨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분리되어 온 첨성대 조형물이 도 의회 뒤편 대형 버스 주차장에서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 보셨나요? 예. 예. 저것도 지사님께서 설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누가 전달을 잘못했는데요. 서울시청에서 보니까 첨성대가 거슬러 있더라고요. 저기 경북이 종기 저서가 있는 자랑스럽다 이랬는데 이튿날 신문에 보니까 엄청 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틀림없이 철거할 건데 공짜로 철거하면 우리 도로한테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 담당 과장이 그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 해가 부산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하고 형편이 철거할 것 같으면 우리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그 과장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직원이 있느냐 저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면 당신들한테 주겠다. 이래서 우리한테 오기를 했는데 서울시가 소송 걸려가지고 철거를 못한 겁니다. 철거를 하긴 했는데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이 끝이 안 나가지고 아직까지 마당에 갖다 놓고 설치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사님. 예. 기사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에 관련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제가 이해하면 조례에 따라서 다 일을 하죠. 예. 제가 조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해서 제가 이 위원회가 열렸는지 회의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뒤로 이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위원회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심의를 설치하기 전에 이제 심의를 해야 되겠죠. 19년도 공룡조형물, 20년도 공항물도, 21년도 아니, 청성대 모두 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5천만 원짜리 모세 갖다 놓는 걸 심의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만 원짜리 갖다 놓는데, 뭐 공공조형물이라고 하고 심의한다, 그거는 상식에 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조형물은요,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몇 돈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거 다 심의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도지사가 이걸 해보자 하면 직원들이 다 심의하고 평가해가 하는 거지. 도지사가 일일이 야 조례 이건 나하고 몇 조 있나 이런 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 직원들 다 했으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충북과 대구시 등의 상당수의 지자체는요 공공기관의 조형물을 설치할 때 전문가적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돌덩이 하나를 갖다 놓을 때도 제가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 조형물이란 도의 다른 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노총 내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부가 노총에 설치할 때 하면 그래 그 조형물을 이야기하지 노총 우리 시대 설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청은요 지산의 앞마당이 아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그 절차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1900만 원짜리 공룡을 뼈를 하는데 조형물을 설치할 심의를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징계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절차를 알아보고 만약에 직원 보고 내가 도지사 그 대답하면 직원은 참고를 다 그걸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시가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무조건 다 따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그래도 비판한다면 비판할 것도 비판해야 되지. 조형물 1900만짜리 좀 걱정 안 받아야 그렇다는 걸 심의했나 안 했나 이 따지면 도민들이 들을 때 다른 걸로 비판을 되었나요? 아니 도민들이 들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지사님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법률을 근거하지 않은 아니 그 시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저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안동시에 우리가 조형물을 갖다 놓을 때 시비를 걸치는 거지 우리 도청 안에 갖다 놓을 때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심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교수제도의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0일 지사께서는 강구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구와 경북을 통합할 수 없으니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구와 경북 간의 교통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언론기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통합 논의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통합 논의에 대한 마무리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마무리는 아직까지 4월 29일 날 공론화 이전에 보고해서 남았거든요. 보고회 들어보고 지난 4월 14일 날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만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량은 맞으나 지금 당량 추진하기에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이 있으니까 조금 장기가지를 하면 좋겠느냐 이거 말씀 계셔서 그것도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법안만들 국회의원들이 조금 연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29일날 가서 공론화 위해서 정확한 이야기 듣고 대구시장과 제가 상의해서 할 건데 지금은
당장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여론조사에도 65%가 장기 과제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찬성은 더 많지만 반대보다 찬성은 많지만 그러나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론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4월 말 이후에 보고를 받아서 예. 결과 보고를 우선 마무리를 짓겠다고 예.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것이 너무나 무리하다라는 문제제기가 저희 의원들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그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분위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먼저 통영론을 꺼내시면서 그 일반이 경북이 사이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민들의 반대의 자취 못하지는 않아요. 도민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께서 섣부르게 의제를 던지시는 건가요? 아,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국회는 답변하는 사람 많이 안 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향은 맞고 가야 되고 다음 선거 때 안 하면은 4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은 이제 공격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이라든지 다음 있을 때 전국적인 상황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 전국이 먼저가 아주 빨리 발전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적인 상황으로 가자. 우리 대구 전국만 가는 게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오히려 함께 같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